보다 보면 김문용 감독이 국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수들 내려 광주까지 뛰어와. 이런 저 보이지 않는 원래 또 팬들이 그런 에피소드를 좋아해요. 게임에 나오는 것은 다 나와 있으니까. 네? 초창기 때 장성에서인가 한번 풀어놨다고 했는데 네. 거기서 풀어서 광주까지 뛰어오라 그러면 네. 위에 스타분들은 손만 들으면 차 다 태워줍니다. 그 전체 선수를 하고 버스는 이제 네. 들어와 버렸죠. 이제 오고 이제 한밤중에 이제 뛰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때 택시 타고 왔어요. 네? 택시 타고 마지막에 나 같은 누가 알아봐요. 인사 강하지. 저 선수 태우고 싶어요? 밤에 보면 심장 떨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우고 싶겠어요? 그러면 우연찮게 경운기 있죠? 에? 경운기 시골? 그러면 뒤에 경운기 타고 네. 이제 갈 때까지 가다가 보고 왜 스타들은 손만 세우면 팬들이 다 태워줍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들 그게 우리 같은 좀 애로사항이 많은 이름도 없는 선수들 아 차 태웠다가 뭐 괜히 맞을까봐 무서워서 안 태워요. 우리 정스타 들어오기 전에가 정말 보이지 않는 에피소드가 정말 많았어요. 그때 당시는. 야, 그 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 네, 그게 아니 그 경운기는 진짜 압권이다. 경운기 타고 갈 수는 5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늦게 도착할 거네요? 아니 당연히 택시 오면 있지, 왜 그러나 뭐 돈이 있어요. 늦게 하다 욕 먹고 이런 상황들. 사무실로 가면요. 폼나게 하죠. 연봉 계약을 하라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네. 가면 돈 얘기를 안 하고 맨 엉뚱한 얘기만 해요. 그러면 그 흐름을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그냥 아니 빨리 돈 얼마 줄 거냐 말씀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네. 그런 기회를 안 주고 야 뭐 다른 야구는 어떻고 뭐 누구는 어떻고 맨 그런 얘기만 하고 야 저는 속도가 답답하죠. 빨리 얼마 줄 것인가만 말씀했으면 쓰겠는데 그쵸.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죠. 그다 마지막에 가서 이제 뭐 기정사실화 됐어요. 난 25% 그래요. 그 당시 25% 이상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할 것도 없어. 25%니까. 사인할 일만 있는 거구나. 아니, 이제 25%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 나도 해주고 싶지만은 규정이 그런 걸 해주고 싶대요. 네. 해주고 싶으면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해주고 싶은데 규정 때문에 못 한다. 아.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서 25% 끊어요. 제가 7년 연속 25% 올라갔었거든요. 아, 당시에 왜 그러면 타구단 어땠나요? 암묵적으로 네, 보너스를 밑으로 줬어요. 아, 보너스를 따로 줬다고 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이만수가 나한테 전화가 와요. 네. 내가 이제 홈런왕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야! 네 올해 좀 많이 받으라! 그래요. 네. 왜? 그러니까 네 우승하고 많이 받아. 나도 많이 받을까 해라. 그래. 야, 우리는 우승 연속이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니들 때문에 맨날 뭐라 한 줄 아나, 사장님이? 우승도 못 얻었지, 뭔 돈 따라가. 근데, 거기는 돈이 많이 줄 준비가 돼 있다. 아. 돈 못 따라가 있는데, 우승하고 이놈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네, 맞아. 그 혜택은 우승을 했으니까 많이 줄 거냐. 어쨌든, 하여튼 우리 근데 안 주잖아요, 우승에도. 조금밖에 안 25% 이상 주지 않아. 대외적으로는 삼성도 25%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네. 우승은 못 했어도 준우승하고 했으니까 그렇죠. 올라갔으니까 대외적으로는 25%를 주고 그 밑으로 보너스를 주는가 봐요. 그게 이제 이것을 좀 올려야 다음 내년에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퍼센트가 올라가니까 퍼센트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만수 전화하고 맨날 나보고 뭐라고 그래요. 많이 받으라고 줘야 받지 내가. 그때는 진짜 혜태가 그렇게 아니 25%는 그 법이 때문에 못 준다니까 안 준다니까. 근데 80년도는 실제적으로 연봉 천만 원이면 많은 거였어요. 사실. 근데 삼성처럼 전혀 뒤로 이제 뭐 아니, 주는 것은 주는 없었고요. 건 없었어요. 네. 그죠? 그때는 저는 뒤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82년도에 투타 다 했잖아요. 그 제가 가서 황당한 주장을 하죠. 네. 저는 타자 계약을 좀 해주시고요. 투수 계약을 따로 해주세요. 메이저리그야. 이거. 뭐라 메이저리그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 헛소리 하지 마. 간단하게 끝나면 좋죠. 어, 많이 나갔네 진짜. 10승에다가 타점하는데 그렇지. 부려먹는 것은 2개 이상으로 부려먹는데 지금. 아니 80게임에서 10승 가기가 어디 쉽지. 아니, 말이 상대가 진정이 받아와야 받아줘야 이걸 좀 주장도 원하는데 헛소리 하지 마. 윤종필 씨가 주셨는데 상덕영님 2002년 올스타전 때
전광판에 아이 보호자를 찾습니다 나왔는데 상덕 형님 아들이어서 팬들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 아까 2002년 올스타 얘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은우가 올라갔지만 감독 추천으로 제가 갔어요. 네. 가서 이제 제가 문학경기장이었는데 네. 제가 던질 차례가 돼서 웜업을 하려고 외로 이제 불펜이 외야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가는데 전광판에 제 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최소월기 보호자를 찾습니다. 그 가다가 제가 다시 나왔죠. 몸풀로 가다가 뭐야 이거? 아니 왜 딸이 왜 혼자? 그러니까 문학경기장 그때 이제 네. 그때 제가 이제 기아에 있었으니까 거의 처음 온 거죠. 네네. 와가지고 이제 하다가 없어진 거예요, 얘가. 얘가 네. 어떻게? 몇 살 때? 그때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나네. 2002년이니까 네. 지금 어떻게 계산해요? 딸이 지금 26이니까. 엄청 어렸을 때. 예. 네. 그, 그래가지고 7살 해서 제가 다시 백해가지고 나가는데 그 저희 이제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이 기사님이 이제 딱 보시고 아 내가 가서 저 할 테니까 가서 하라고 해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아니 다른 보호자 없었습니까? 아, 와이프 있었죠. 와이프는 이제 아들. 아들 데리고 있었고 딸은 좀 더 컸으니까 아 연정이 세 살 차이니까 예. 사람들 많으니까 이제 놓쳐버렸구나. 예, 그 같이 왔던 사람 따라가다가 아이고. 놓친 거죠 그 친구를. 큰일 났겠네. 네. 아 이거는 에피소드 어디 가서 말한 적 있습니까? 소위 벌써 처음일 것 같은데요. 25살이야. 뭐 이렇게 친구들한테 농담은 했는데 네. 방송은 제가 방송할 일이 없었으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네. 네. 아, 선배님 끈때로 벌써 25살이에요? 대단하시네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지? 그러네. 네? 딸? 아, 그래. 일 안 하고 보고 있네? 아, 딸이 보고. 최솔기. 아, 최솔기. 최솔기. 어, 딸이 보고 있어, 지금. 예, 최솔기님. 예, 반갑습니다. 아, 아빠 나 혼자 지금 보고 있구나. 아, 너무 웃기다고, 지금. 최상도 딸 찾으러 가는 거 너무 웃겨. 딸을 거기서도 찾았네요? 아 웃겨. 어 최솔기님 전화 연결합시다 하셨는데 전화 이제 오세요. 저희 따님한테 말 좀 하세요. 영상통화 영상통화. 영상이요? 네 영상으로. 어 반.. 오 이거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잠깐만요. 잠깐만. 저 카메라 지금해 주세요. 지금 저희 녹화 중이거든요. 없어? 아예 없어? 예 지금 녹화.. 오! 예 지금 연예인입니까? 오 미인이세요. 지금 LG 퇴사하고 예. 예, 다른 데 직장 옮겨가지고 지금 예. 뭐라 그러죠? 그 크리에이터? 뭐 아. 방송하는 그쪽 예. 아 크리에이터 쪽으로 예. 약간 그 아이돌 중에 누구 느낌이 나요?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 자 여기 어, 아빠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 아빠 녹화 중이신데요. 예, 팬들한테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녹화 중이에요. 우리 최솔기 님이. 아, 네. 어, 아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휴. 아, 형수님 왔네. 왜 들어오신 거예요? 아빠 녹화하는 거 그냥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네네. 아. 사람들이 막 불려오는 거 같아요. 예. 그때 기억나요? 자기 그 문학구장에서 저 길 잃어버린 거? 문자기사님한테 가서 많이 놀리지 않았어요? 어, 그때 제 기억으로 인형을 따라가다가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아, 인형을 따라가다가. 마스코트. 아, 그걸 기억하고 있는 팬이 있습니다, 지금. 예. 아빠 야구선수로서, 예, 어때요? 예, 뭐, 현역 때도 보셨을 텐데. 근데 제가 그 아빠 선수 때도 엄청 어렸어가지고. 사실 저는 아빠 운동을 큰다. 네. 말투가 익숙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여기서 살아가지고. 맞아요. 아, 그래서, 예, 억양이 약간, 예, 전라도 억양이 있네요. 예. 저희 이제, 예, 이제 나오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제 녹화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예, 오늘 연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예, 따님이라고 하기에는, 야. 아, 이따 전화할게. 진우 삼촌 인사 한번 할래? 아기 때 봤는데 안녕. 진짜 아기 때 얼굴 없다고? 아기 때 얼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아기 때는 되게 조목조목 귀여웠는데 지금은 약간 얼굴이 좀 큰지큰지하고 이뻐진 것 같아요.
눈도 커지고 코도 커지고. 그래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이거. 아니 얘기 때는 되게 조목조목했군 얘가. 네. 네, 얼굴 얼굴 크다 네. 그러면 다 싫어해. 아, 얼굴 크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뭐 미인이시다 뭐 난리 났습니다. 아빠 닮아서 너무 예쁘시다. 뭐 윤준희님이 대박 대박 이렇게 주셨고. 예, 아 뭐 난리 났습니다. 형수님이 미인이세요? 예. 아니, 오늘 유튜브 재밌다고 뭐. 사모님 미인이셔가지고. 예. 와이프는 안 돼 영상통화. 91년 한국 시리즈 네. 2차전 때 동점과 역전 연타석 홈런 친 게 사실입니까? 동점 골 잡은 것이야. 근데 이게 연타석으로 그 중요한 경기에서 홈런 치기가 이건 뭐 로또 확률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뭐 제가 뭐 성적도 못 냈고 뭐 하고 뭐 좀 안 좋을 때예요. 뭐 근데 코난 시즌 올라갔는데 이제 기회도 주고 네. 해서 했는데 내 1년에 홈런 뭐 그때 그 당 그해 5개인가 쳤을 거예요. 세상에. 5개인가 쳤는데 아이러니하게 한영덕 투수가 나한테 3개를 맞았어요. 어. 뭐 방망이 안 맞으면 걔가 올라오면 고맙고.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야구 할 때 되면 또 그런 투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내가 봐도 시원하게 뭐 탈도 얇지만 그 투수가 나와서 나도 치고도 나도 놀랬어. 이 페라트를 했었는데 얘가 진짜 포크볼을 처음 던졌는데 포크볼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정말 치기 힘든 볼이에요. 그럼 그 놈을 어떻게 해서 내가 탁 갔다 제 스윙에 맞춘 거야. 이랬다 치고 나서 세컨 갔더니 이 한영덕 투수 와갖고 그 볼을 어떻게 치냐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걔는 나한테 이제 조금 이제 좀 이게 잡힌 거야.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사람이. 네, 그렇죠. 골드만 뭐 그날따라 뭐 운이 좋았나. 야. 근데 이게 진짜 나는 이 다 복이 있어요. 뭐 선수 복도 있고 우리 친구들 복도 있고 뭐 다 복은 있는데 네. 이 돈 복이 없다. 여기서 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는데. 아, 홈런을 쳤는데. 네. 그때 당시에 뭐 아카시아존 뭐 이렇게 좋은 홈런이 많았어요. 맞아 맞아. 그래갖고 거기 치면 1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홈런 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갈 수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존이 다 네. 거기다 기야. 근데 하나 친 게 백스크린에 맞았어요. 거긴 존을 설치를 못 하잖아요. 아 어? 이게 파랗게 됐으니까 전광판. 전광판에 맞았죠. 네. 이게 뭐야? 또 쳤는데 폴대에 맞았어요. 폴에다는 못 걸어놓잖아요. 두 개를 쳤어요. 근데 이제 나 처음에 홈런 치고. 가서 뒤에 쉬고 있는데 누가 뭐 나오라 그래. 네. 갔더니 전화기 맥슨 전화기 있잖아요. 그 한 대하고 네. 뭐 상품권 같은 걸 하나 줘요. 오. 그래서 상품권 뭐지? 뭐지? 그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십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아 100만 원 주는 모양이다. 속으로 하나 더 치니까 또 나오라겠어? 네. 또 받았잖아요. 아, 속으로 200만 원 이거고 끝나고 이제 인터뷰하고. 신호등에 딱 걸렸어 이제. 아 이제 열어봐요. 가슴으로 열어봐요. 싹 열어본 거야. 다시 보려고 마누라 모르겠지? 이러면서 그리고 딱 떠들어 봤더니 KBS에서 준 거 10만 원짜리였어. 에? KBS에서 상금을 10만 원 준 거. 아~ 그것을 별도로 뭐. 그러니까 얼마나 10만이 크다고 뒤에서 빵빵해도 가기가 싫어 이거. 아 그잖아요. 네. 그런 진짜 나는 좀 그런 복이 없는 것 같아. 꼭 옛날에 파랑새 존이라고 뭐 네. 있으면 뭐 1년에 뭐 한두 개 치는 없는 꼭 옆으로 떨어지든가 굴러도 옆으로 맞든가 네. 어? 하나 친 것이 또 마누라한테 딱 테레비 중계한 날 뭐가 딱 비키니까 야 50만 원 받았지? 이래서 또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운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 코리아 시리즈 오면 그게 좀 86년도에 그게 좀 남고 네. 우승하고 뭐 참 좋았다. 그리고 지내에는 아, 올해가 좀 힘들었구나. 감독님이 또 힘들게 겪었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홍현우 선수하고 박을 쌌는데 네. 더 웃긴 게 도저히 박중식 선수 볼을 못 치겠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싱커를 던지면 바깥에서 이렇게 한 자씩 떨어지는 거야.
그 도저히 나 내 실력이 너 이거 방망이도 못 치지만 밑으로 던지는 애들 보면 못 치겠는 거야. 거울 보고 현으로 여기 있고 뼈를 덜 많이 떼잖아요. 여기 있고 그래서 거울 보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 선배님 뭐 하세요? 그래서 맞는 연습한다. 맞는 그랬어요. 연습? 어, 맞는 연습한다. 몸에 맞는. 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맞으라 그러면 좀 그러지만 내가 몸쪽에 오면 절대로 안 피한다. 아. 내가 어떻게든지 맞고라도 나갈 거다. 야 대단하시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한 100개 한 거야. 그랬더니 걔가 웃어. 네. 아 뭐야 또 그래. 진짜로 몸쪽으로 왔어요. 서울 왔어요. 네. 안 피했잖아요. 딱 맞았어. 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홍현이 돌아서 오잖아요. 대단하다. 부상 안 당하셨고. 아 이게 기술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사람이 밑으로 이렇게 던지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박준수도 어떻게 못 치는데 칠 수가 없어. 그런 정신력들이 그 당시에는 누구들 막론하고 머릿속에 배겨져 있었다. 요 돈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 소리인데 이게 코리아 시리즈 우승은 보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A급, B급, C급 예, 그 있다고 하잖아요. A, B, C급. 근데 나는 이제 뭐 시합 나가도 안 나가도 할 때니까. 네. 근데 또 한 해가 있어요. 우리 2년, 3년 밑인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네. 그 친구 있더만 서울로 갔어요. 그랬더니 우승한 거 당연한 거. 아 형 우승하면 보너스 좀 나오겠지. 그래서 야, 많이 안 준다. 내가 그랬을 때 에이 그래도 그렇지 뭐 그래도 2-300만 원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됐어요. 아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쉽게. 그랬더니 서울 가서 나가서 이제 친구들한테 우승하고 하니까 우승한 날 막 술 사주고 온 거야. 얘가 우승했다고 기분 좋다고 그래서 그래갖고 은행에서 이 한일은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은행에 가서 직접 자기가 받거나 뭐 통장에 찍힌 거 가서 하거나 네. 은행에 딱 갔더니 이 아가씨하고 싸우고 있어. 왜요? 어? 잘 봐라. 공짜가 하나 부족하다. 계속 이러는 거야. 다시 찍어봐. 다시 찍어봐. 이러는 거야. 어, 내가 가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형 29만원 9천원밖에 안 나온 게 말이 돼? 어? 근데 무슨 보너스로? 예? 무슨 보너스로? 그렇죠. 엔트리에 들었는데도 엔트리에 들었는데도 그렇게 몇 개 안 줬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액수가 나온 건 처음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거의 뭐 A급은 뭐 500만 원 받고 그 당시 그거밖에 안 줬어요. 뭐 5명? 뭐 그러려면 뭐 그 다음에 뭐 300만 원 받고 뭐 조금 하면 100 얼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엔트리에 들었어도 한 번도 못 나가고 못 나왔으니까. 뭐 일본에서 있다가 이제 땜빵으로 이렇게 한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갖고 다시 찍어줘. 다시 찍었어. 아 맞다니까요. 그래 왜 그러냐. 아 형님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뭘 하대 이 새끼야. 아 나 한 200만 원 썼는데 작살났다. 그게 누굽니까? 그 당시 괜찮네요. 이 정도는 실망 얘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그 정도로 이렇게 격차가 이렇게 네. 있어서 완전 어떻게 보면 프로화 됐다고 봐야죠. 근데 누군데요, 그러니까 누구? 200만 쓴 사람. 아 있어요. 네, 아주 진짜 걔는 알겠지 이 방송 나. 진짜로 그 당시는. 충분히 그럴 수, 처음 보면 돈 많이 받는 줄 알아요. 아, 근데 좀 충격이네요. 엔트리에 들어있고 출전 기회가 없었던 친구가, 선수가 한국 시리즈 우승하면 우승 보너스로 29만 얼마야? 29만 8천 원. 29만 8천 원. 세금 떼고 뭐 그렇게 주는 거니까. 아이고. 그거로, 그래, 그거라도 감지덕지 받아라 그랬더니, 와, 형님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당연한 거고, 이분은 또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라도 근데 걔는 잘 모르는 거지. 나를 한번 당해봐서 알거든. 내가 억울한 말이 너무 많은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유종일 감독한테 얘가 강주 쳐봤을 때 가서 네. 그 얘기를 농담을 했어요. 네. 형님 지금 이자 달라는 소리 할 테니까 돈 주시오. 무슨 돈? 예전에 삼성 버스 불탈 때 있잖아요. 네. 그때 내 얼굴을 찾아갖고 의자 밑에다 내가 넣어놨어요. 어? 어? 어떻게 해? 소리 난 거예요. 불이 그 버스에가 어 미치겠네. 얼마를 넣은 그때 20 얼마 아 그래도 되지만 아, 그래도 20 큰 돈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형님이 무슨 사람 구하러 간 게 아니고 돈 가지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에 하필 그 버스가 불이 난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갔다 유종일 감독 만나면은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게 나 전 재산이었고 집에 가면 그걸로 살림해야 되는데 아... 그 버스가 불이 난 거예요. 아...
이게 이 억울함을 나중에 지금에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면 내가 이제 왜 유중일 감독한테 그 얘기를 하냐면 형님 이것도 있고 형님한테 또 받아야 될 합의금이 있습니다. 뭐가 또 있어요? 제가 대구에서 유중일 감독 친타구에 제 금전을 받았어요. 그것도 5회 말 한 타자만 잡으면 승리 투수예요. 야 이게 지금 여자분들이 제가 어떻게 했으면 그걸 맞고 입술이 피가 터지는 것을 이제 벤치에서 볼까봐 고개를 돌렸는데 센터 스크린에 비디오 잡은 게 화면 큰 화면에 나온 거예요. 입술에 이제 피가 터질 정도로 거기서 한 타자 못 잡고 내려가 패전투수 아니죠 승리투수를 못 하잖아요. 그때 내가 알기로 5대 1인가 아마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만 던지면 되는데. 네, 그 타자만. 그래서 유나무 수석코치님이 올라오면서 하는 얘기 웃으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네. 한 타자인데 내려가고 싶냐 참고 던질래 얘기를 하길래 그런데 그 다음 타자가 마침 또 동기였어요. 누구였습니까? 강종필 선수라고 삼성. 내가 그걸 다 이제 알아요. 분명히 제대로 맞았어요. 그리고 한 타자만 이제 잡으면 승리 투수야. 근데 이제 친구가 초구에 툭 그냥 건드리고 나온 거예요. 내려오자마자 이제 얼음을 갖다 부어놨죠. 내가 승리 투수는 요거는 하고 나왔네요. 하고 나왔죠. 나는 그냥 승리 투수를 했어요. 그냥 좀 값비싼 승리 투수인데 우리 트레이너 얘기하는 얘기가 또 관건입니다. 뭐 더 이상 얘 볼 일 없죠. 그때 원호 안 나왔을 때 아니에요? 아니요, 났어. 났어요? 아, 그 사건 이후로 났어요? 아니요, 그 전에. 아, 그 전에 났어요? 네. 와, 그러면 거의. 근데 그때 이제 상처가 아직도 있죠. 아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 딱 5분만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근데 5분만! 정말로. 야구 그 실밥이 그대로 찍혀있는 거예요. 아. 야구 실밥이. 아니죠, 그래. 표시가 딱 나가고. 딱 나가지고. 그거 완전 돌이잖아요, 그거. 근데 찍혀있는데. 와. 그 다음, 그날 끝나고 서울로 원정경기를 떠나야 돼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도착해서, 요, 소변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다 핏물인 거예요. 이게. 병원에도 안 갔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는 막 그런 상황이에요.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막 또 막 바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다 뒤 허드렛 일 다 또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 해야 되니까 하고 이제 다쳤다고 좀 빼줬나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냥 밑 안 묻고 이제 입술 터지도록 이제 해서 한 타자 잡고 나와 승리 투수 됐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유중일 감독 만나서 그때 불탄 돈 이거 합의금 이제 웃으면서 그런 농담도 하고 하는데 정말 그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에피소드예요. 잠실 야구장에서 짬뽕을 먹고 홈런을 친 게 기자의 눈에 보인 거예요. 네. 짬뽕을 시켜 먹었죠. 중간 간식을 먹을 때. 그랬는데 그 야구 중간에요? 아니. 경기 전에. 깜짝이야. 경기 전에 이제 식사를 좀 간단히 하는데 다른 분 사람들은 김밥을 먹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짬뽕을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그 기자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마치 그날 제가 홈런을 두 방을 때렸어요. 오. 잠실에서. 근데 기자가 짬뽕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 저 대서 특필을 이렇게 쓴 거예요. 헤드라인에다가 짬뽕 먹고 그게 홈런을 쳤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고서 이제 원정 경기를 어디로 갔냐? 부산으로 갔죠. 부산을 갔는데 해태해태해서 막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인파석을 뚫고 들어오더만 내 주머 이 손에다가 뭘 딱 쥐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만 원짜리 하나를 꼬개 해서 쥐어주면서. 눈 갖고 짬뽕 사 먹고 너무 지금 이렇게 웃었지만 야. 너무 감동이에요. 감동이다.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왜냐면 부산에 또 호남 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의 그 정말 그런 그 서름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날 또 먹고 또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엄청 기억이 남아요. 그분 만나서 짬뽕값 돌려드려야 되는데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죠 지금. 예. 최상덕 투수가 해태나 기아 시절 활약했던 때 용병이 쇼네어, 브릭스, 이름이 생각난다. 브릭스, 샌더스, 타바레스, 미첼, 포조, 산토스, 루이스, 많았네. 펜버튼, 존슨 등 수많은 용병 타이거즈를 거쳐갔는데 이 용병들 중에 인상적으로 남았던 선수가 혹시 있냐고? 앞에
그 여러 명 중에 몇 명 네.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네네. 포조 선수는 포조. 예. 자기가 방망이가 첫 선생이 안타를 못 치면 네. 자기 방망이에 세제로 네제로를 저한테 가져와요. 왜요? 골라달라고. 골라달라고. 네, 이거 나 어느 걸로 치면 좋겠냐. 선택장이 있으셨나?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저한테. 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제일 좀 많이 나갈 때니까. 네. 제가 어떤 그런 촉이 있다고 느꼈나 봐. 아, 이게 얼마나 간절하네요. 흐름이 좋았던 선수한테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안 맞으니까.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샌더스 선수는 뭐만 실수만 하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네?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네.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에서는 다 이렇게 해. 계속 그것만 반복했던 거. 그 다음에 브릭스 선수는. 네, 브릭스. 여기 아구 힘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자랑을 한다고 요 아구 연습하는 거 있거든요, 악력기. 예. 한번 해보라고 줬는데 두 손으로 해도 힘들어요. 엄청 딱딱한 걸 한 손으로는. 이야. 예. 기억에 남는 용병들. 예, 근데 방망이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방망이하고는 상관이 없어. 또 이 질문이 나왔는데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오철민 전설에게도 왔는데 김흥룡 감독과의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신지. 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 감독님 얘기를 누가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감독님 네. 뭐 잘해주시냐, 뭐 어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한 게 감독님이 저한테 말을 딱 두 번 걸었죠. 1년에. 1년에 두 번. 네, 한 번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한 번은 김코치 불러와. 두 번 중에 한 번. 김코치 불러와. 네, 김코치가 불러와.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김코치 불러와. 네, 또. 그렇게 말씀이 없어요. 최상덕 전설 관련 얘기도 아니야. 네. 저한테 걸어오셔서 저는 네. 긴장을 했죠. 무슨 말씀 하시려나. 김코치 불러와. 아니, 본인 전화하시면 되지. 김코치가 많았거든요. 아, 누구? 김종윤, 김종목, 뭐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니까 저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네. 아 저분이요. 김코치 불러? 네. 그렇게 이제 선수들하고 대화를 거의 안 하세요. 맞아요. 네. 좀 뚝뚝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네.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상대 타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냥 노래 불러 그래요. 노래를 불러요? 예. 네. 곰필승 같은 애들 나오면 제가 잘 맞춰요. 또 정수근이 이런 애들 있죠. 막 그 빨리도 안 치고 계속 파울만 만들고 그런 애들 있어요. 네, 정승이 잘 치죠. 막 빨리 쳐라 홍필성 날렵다 빨리 쳐 막 그러면은 심판이 잘한다 잘한다. 정말요? 네. 심판이? 빨리 쳐라 홍필성 이렇게 했더니 심판이 뒤에서 막 웃더라고요. 잘한다 심판도 뒤에서. 심판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정승 같은 애들은 막 계속 파울만 막 하려고 네. 또 뭐 이성 막 이런 선수들은 제일 무지한지 파울 이용규 같이 파울 많이 치는 애들 있죠. 네. 얼마나 골고이 치는데요. 그 용규 노름 뭐 이런 거. 네.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야 너 차라리 그냥 내가 맞춰서 내보낼 테니까 그냥 한 대 맞아라 하면 맞춰서 내보낼 테니까 한 대 맞아 한 대 맞아라 하면은 발이 이렇게 뒤로 뚫어졌다 그냥 빡 집어넣어서 잡고. 외국인 타자한테도 그런 걸 하세요? 그 우주한테 한번 하다가 한번 육탄 돌격에 한번 맞아갖고 2m나 날아갔네요. 우주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냥 아 뭐 야 너 왜 안 쳐? 그 아웃사이드로 냉겨 그래갖고 아웃 요 뭐 그 뭐라 영어 뭐라 했더라? 요 히트 바이 그 아웃사이드 그 하니까 you shut up, you shut up, okay. You hit by outside, ground outside, fuck, fuck 하다가, damn 하다가, 여기 이제 3루에서 들어오는데, 네. 브로킹 자세도 안고 가있는데, 갑자기 이걸로 빡 치고 들어가고 한, 여기가 우리 떠가고 싶고 저쪽 두산 떠가고 싶은데 두산 떠가고 가서 날라가 있더라고. 얼마나 세게 뜨는데. 일부러 와서 그냥. 네. 공 다 놓치고. 태평양과 광주에서 우연치 않게 땜빵으로 선발을 나갔는데 네. 내가 그때 6회과 7회까지 4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고 내려왔어요.
마무리로 올라간 동료대원이 말로 없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정수영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 포볼 네. 대진이하고 올라가고 말루가 됐어요. 그래서 동료령이 투입이 된 거예요. 아... 동료령이 딱 올라가서 김동기 선수 딱 말로를 가지고 그 기록실에서 내가 그걸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기록도 게임, 있구나. 네, 거기서 아... 뒤에 그 포수 뒤에 보면 기록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딱 만동점만 온 거예요. 우리 4대 다 동점인데 그날 게임을 이겼어요. 동료령이 승을 가져갔다. 그날 제가 아 내가 죄를 받았구나 생각을 못 했냐면 저 던질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 끝나고 서울을 갑니다. 서울에 친구놈이 가게를 오픈을 해요. 그날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그때 오픈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1이닝을 더 던지면은 강주에 잔류를 해야 돼. 아. 그래서 내 나름대로 서울을 가기 위해서 네. 던지고 6회까지만 던지고 내려온 거예요. 아. 내가 아따 조금 몸이 좀 안 좋다. 어깨가 좀 어깨 다칠 일이 없는 몸이. 근데 딱 내려왔는데 그 차례 선수였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죄받았구나. 죄받았구나. 유독 김동기 선배가 동료랑 골을 잘 쳤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천적 관계가 있어. 네. 딱 말로 없는 순간, 맞는 순간, 마음적으로 내가 제 받았구나. 그날 내가 볼이 좋았어요, 실은. 근데 왜? 볼은 진짜, 항상 좋았죠. 아니, 던지면은 그날 분위기 흐름은 안봉도 할 수 있는 막급 그런 분위기였다고. 근데 친한 친구가 서울서 오픈하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얼른 내려왔다는 게. 아니, 자, 그럼 삼성 유중일 감독 이거 청구하시고 그 친구한테도 이거 청구를 하셨습니까? 아, 그 친구를 지금도 만나서. 아, 네. 아니, 이거 동료령한테도 해야죠. 아, 이쪽으로. 그렇죠. 선동열 전설한테도 뭐 좀 이렇게 청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막아준 게 더 많은데, 네. 더 받아버려요. 데려주고 말로 받아. 동료령 때문에 제가 승도 많이 했고, 아. 동료령이 받쳐줘서 세이브를 막아준 것도 물론 많지만, 어깨만 풀어줘도. 나와서 그러면 급해져요. 상대 타자들. 네. 그럼 나는 그걸 또 이용을 해요. 왜? 동료령이 나오기 전에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점수를 빼야 되니까 가도. 네. 그러면 나는 뭐 섣불리 비슷하게만 줘도 나오니까.